네, 최근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죠. 며칠 전 배럴당 $90 가까이 치솟기도 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.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해 3분기에 $100를 돌파할 수도 있다,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뭐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힘을 더해줄 수 있겠죠. 자,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이슈 잘 다뤄보도록 하죠. 네, 국제 유가가 상승력을 보이며 국내 산업계에도 좀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이런 부분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, 유가가 오르면 또 생산자 물가 지수를 압박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신한 연준이 당연히 액션을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지금 시장에선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유가가 왜 오를까라고 봤었을 때 일단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 논리 외에도 좀 이를 더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많죠. 항상 유가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는 부분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인데 요즘 보면은 뭐 북부 이라크 쪽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쪽 이런 쪽에서 계속 뭐 날라온다면서요. 네, 드론 날라와서 자꾸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살짝 커지는 가운데 또 본격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치죠. 여기서 병력들은 또 양쪽에서 집결해 있는 가운데 약간 뭐 시한폭탄이다 이런 쪽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또 어떤 관련된 회담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. 그래서 어떤 완화되는 게 나와야 좀 변화가 될, 안정될 텐데 이런 쪽인데 특히 러시아는 오페크 플러스 쪽이죠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과연 또 어떤 원유의 생산 쪽을 다른 쪽으로 뭐 군수 쪽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게 되면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시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럼 그동안에 또 이렇게 오른 유가를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또 경제성을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셰일 오일 쪽이죠. 이쪽이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도 충분히 이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빠르게 시추 건수 허가가 나와지는데 이쪽이 나오지 않고 있죠. 왜냐하면 그쪽 유가를 생산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탐탁치 않게 보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린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담감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적정하게 공급도 잘 예전만큼 못 되고 있는 현상.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돼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은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전파는 많이 돼도 약간 또 빠르게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또 수요도 같이 늘어나겠죠. 그런 쪽에서 공급과 수요 쪽에서 아무래도 공급에 여러 가지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 유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는 일단 공급의 변화가 나와야겠죠. 네, 대표적으로 오페크 플러스 관련된 쪽도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때 좀 빨리빨리 공급을 많이 해서 우리 재정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좀 확보를 하자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직 이쪽을 더 눈치 보게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공급에 대한 변화가 좀 더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물론 미국도 비축유를 방출을 하면서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죠. 그렇죠. 네, 미국 같은 경우도 또 정치인의 입장 쪽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좀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신경 쓸 문제고 중국은 더할 나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유가를 끌어올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쪽으로 좀 완화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요추가 될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지금 두바이유나 WTI 같은 게 워낙 또 크게 최고치로 반등을 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오늘은 조금 하락률을 좀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. 마감으로 봤을 때요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그래서 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게 일단 정유 쪽이겠죠. 정제 마진과 또 갖고 있는 평가액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
그런 쪽과 함께 또 뭐 신재생 에너지도 이런 때 좀 활발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.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약간 또 자금 조달이 조금 불투명해질 수 있다. 부담이 될 수 있고요. 예. 예. 이런 쪽도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동국 SNC만 잘 가더라고요. 예. 네,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하나씩 고민 요인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유가 상승의 수혜주다라고 하게 되면 SGC 에너지라는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고요. 이 회사는 이제 사업형 지주사입니다. 그러니까 발전 사업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계열사들을 통폐합하면서 대표적으로 삼광글라스, 이테크 건설의 투자 부문, 그리고 또 군장에너지 이렇게 합병을 해놓은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발전을 할 때 신재생 에너지원을 씁니다. 우드 필렛이라고 하는데요. 필렛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생선 필렛 은 아니고요. 예. 네, 이런 조각 난 거죠. 쉽게 말씀드려요. 그래서 나무 조각을 태워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여기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게 RLEC입니다. 이것도 거래가 되죠. 이쪽에서 수익원이 될 수가 있고요. 또는 SMP라고 하는 개통 한계 가격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발전을 해서 한국전력 같은데 팔 수가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후행적으로 꾸준히 같이 올라옵니다. 그러면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수익원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 상승에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,10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한 45%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까지도 좋아지는데 선행 PER로 보게 되면 6배다. 저평가란 관점 쪽에서 꾸준한 이런 변화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네, 실적도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에너지 쪽에 좀 좋은 흐름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SGC 에너지 같은 경우 기관의 수급력도 대단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또 순매수력을 좀 보이고 있고 양매수도 붙었던 종목이기도 하네요. 자, 오늘장에서 그래도 뭐 지수가 이렇기도 합니다만 2%까지도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접근한다고 하면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? 네, 지금 구간 쪽에서 일단 추세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경계 매물은 좀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 당장 말고 한번 또 눌림목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49,000원대 밑에서 한번 대응한 전략들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보셨던 고급점 때는 실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쪽에서 한 55,000원대 이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전략 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